장기 투자의 진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MBA 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하루 또 안 나왔다고 이렇게 이 자리가 반갑네요. 네, 오늘 이 반가운 마음과 더불어서 또 기분 좋은 목표가 터치한 종목 리뷰로 달릴까 말까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목요일에 효성중공업을 수소차 섹터에서 들고 와 주셨는데 오늘만 해도 18% 넘게 급등하면서 2차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한번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지금 시장이 소폭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어요. 3거래일 동안 시장이 좀 강력하게 좀 기술적 반등이 좀 들어와 주면서 살짝 좀 숨고르기 양상이 나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코스피 증시 같은 경우 2% 가까이 또 코스닥 같은 경우도 1% 이상 지금 조정이 나와주면서 전반적인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시장 여파로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효성중공업 같은 종목은 또 오늘 또 현대차 관련해서 또 현대차 조지아 기아차 조지아 공장 인근에 있는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이 오늘도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관련해서 또 수소 충전소 공급 관련해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효성중공업이 오늘 좀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요.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거의 뭐 장중에 15% 이상의 상승이 나와주면서 목표가를 제가 2차 목표가를 8만 6천 원을 제시해드렸었는데 오늘 고가가 8만 8,600원까지 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당연히 뭐 2차 목표가까지 수익 실현하신 데는 어렵지 않았을 거라 판단됩니다. 만약에 이 홀딩 중이신 분들은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인 성격도 분명히 띄고 있는 종목이고 또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해서도 뭐 부동산 리모델링 또 재건축 관련해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같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또 리포터를 통해서 또 이제 올해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이제 리포터가 나오면서 또 오늘 강력하게 수급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차 목표가 86,000원을 돌파 했기 때문에 뭐 수익을 챙기셨을 텐데 만약에 홀딩 중이신 분들은 익절 라인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만 원 라인대를요 익절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다시 한번 8만 6천 원 라인대 돌파 여부를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익절가 8만 원 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전일 저와 함께 보진 않았지만 네, 전일 짚어본 종목들도 리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우선 평화전공 먼저 짚어볼까요? 네, 평화전공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이제 어제 목표가를요 좀 짧게 잡아드렸어요. 지금 이제 자동차 부품 쪽에 너무나 이제 수급이 과도하게 쏠리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또 이제 그 협상 과정에서 또 불협화음이 나왔을 때는 또 차익 매물이 크게 출회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도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짧게 잡아드렸어요. 13,5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는데 오늘 딱 고가가 13,550원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좀 챙기신 분들은 한 8% 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익절가를 좀 짧게 잡아드릴게요. 보통 이제 매수하신 분들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 12,500원부터 이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12,500원을 본절가 또는 익절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부품이나 또 지금 너무 지나치게 지금 기아차 관련 조지아 공장 인근에 있는 부품 관련 종목들이 너무나 큰 시세 가 연출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금만 불협화음이 나오고 노이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큰 폭의 조정이 나올 수 있어서 본절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를 딱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2차 목표가는 제가 14,8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는데 지금 만약에 홀딩 중이신 분들은 제가 다시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 13,500원 돌파 시 14,800원까지 잘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평화전공 자동차 부품 섹터에서 들여다봤고요. 그리고 중소형 제약바이오에서 계속해서 달릴까 말까해서 소개하고 있는 종목. 명문제약 한번 짚어볼게요. 자,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전일까지 다섯 번째 소개를 해드렸어요. 타점이 올 때마다 말씀드린다고 했고요. 또 대웅제약 호이스타정이 지금 인상 3상 단계에 들어갔는데 이미 나파머스 스타트 관련해서 경구용 치료제를 세계 최초로 양산했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어린이 괴지 관련해서 또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뭐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여파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살짝 강보합권에서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다가 시장이 오후장 되면서 더욱더 낙폭을 키우면서 약간의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지만 굉장히 지금 그 전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이미 조정을 좀 미리 받았다. 그래서 충분히 선 반영됐던 부분도 있었고 전일 타점이 와서 말씀을 드렸고요.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그대로 7,1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고요. 돌파 시에 7,800원 손절 라인대는 5,800원 라인대를 잡아드리되 6,000원 라인대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리뷰 꼼꼼히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달릴까 말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첫 번째로 열어볼 섹터, 어떤 섹터 들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 자동차 섹터 안에서 그래도만 안정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던 게 오늘 효성중공업인데요. 그래서 네. 효성중공업의 후속주를 가져오고자 수소차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네, 효성중공업 참 좋은 성과를 낸 네. 종목인 만큼 그 후속주 궁금한데요. 지금 수소차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지금은 비보호입니다. 지금은 비보호다라고 네. 안정적인 답변을 해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기술적 반등이 잘 나와졌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4거래일 동안 시장 하락이 좀 급격하게 나와졌었는데 네. 그 기술적 반등 이후에는 당연히 시장이 좀 숨고르기 양상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좀 중요한 게 실적이 뒷받침되고 또 2021년도에 실적 턴 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들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잘 대응을 해요. 그래서 예전처럼 어떤 한 섹터가 계속 그래서 주도 섹터로 모든 종목들이 같이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섹터 안에서 오늘 수소차 안에서도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만 좀 크게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그 안에서 수소차 다음, 효성중공업 다음으로 후속주가 될 수 있고 또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 또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들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호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후속주라면 대안주를 들고 오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수소차 관련해서는 좀 대안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대장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돼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수소차 섹터에서 네. 오늘의 공략주 어떤 종목 들고 오셨죠? 네,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네, 효성중공업의 후속주.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제가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소개해드렸다가 좀 큰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세종공업을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세종공업 들고 와 주셨고요. 대안주라고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세종공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6% 상승 중에 있고요. 11,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멘텀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세종공업을 가져온 이유를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미래차 전반적으로 제가 1분기나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미래차 섹터를 가장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수소차라 전기차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섹터로도 같이 맞물리면서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효성중공업이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세종공업도 오늘 시장 대비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종 공업은요 머플러 그리고 컨버터 등 자동차 배기 시스템 국내 1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기 가스를 정화하는 컨버터와 소음과 진동을 줄여주는 머플러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종목이 왜 수소차 종목으로도 묶이냐면요. 100% 자회사 세종 EV, 세종공업의 100% 자회사인 세종 EV가 현대모비스의 수소차 부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새롭게 설립한 회사가 세종 EV입니다. 그럼 당연히 현대차가 뭐 전기차라든지 친환경차, 또 미래차를 양산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수록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세종공업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세종 EV에서 생산하고 있는 게 제가 이제 스택이 이제 수소차 관련해서 가장 핵심 부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내연기관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수소차 스택이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수소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분이 금속 분리판입니다. 금속 분리판을 양산하고 있는 기업이 세종 EV이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 올해부터 매출 고성장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공장 시범 공장으로 구축 사업에 세종 공업이 성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 관련해서 시범 공장으로 세종공업이 선정이 됐는데 스마트 공장 또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는 현 정부가 좀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섹터고요. 그래서 이게 로봇 관련 섹터 그 다음에는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관련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시범 공장으로 세종공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그 모멘텀도 같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또 그리고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수소차 부품 관련해서 매출도 계속해서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턴 어라운드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두 번째 종목으로 세종공업을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소차의 대장격으로 진출할 수 있는 종목인 만큼 네. 눈여겨볼 만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가격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네,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면서 좀 강했던 종목들은 내일 또 시장이 또 반등이 나왔을 때는 살짝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당연히 꼭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가의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손절 라인대를 이제 만원 라인대를 가져왔어요. 종가상 만원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고 분할 매수 같은 경우는 이제 10,500원 또는 이제 10,100원이나 10,2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요 12,5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고점 라인대에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데요. 이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 다시 한번 시장에서 강한 수급이 유입될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12,5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고요. 돌파 시에 13,700원 라인대까지
2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2차 목표가 13,700원 그리고 손절가 10,000원 선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섹터를 열어볼게요. 네. 두 번째로는 어떤 섹터 들고 오셨나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섹터는요. 또 IT 섹터 안에서 그동안 좀 소외됐던 종목이다. 그러니까 오늘같이 시장이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낙폭은 조금 제한적일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요. 카메라 모듈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네, 낙폭이 제한적인 섹터는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은데 네. 이 카메라 모듈 섹터 현재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마찬가지로 비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비보고를 주셨습니다. 비보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비보 오늘 이유는 오늘같이 시장이 좀 불안했을 때는요. 오히려 좀 비보로도 종목별로 우리가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종목들이 이제 그동안 낙폭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하나 둘씩 뭐 BH라든지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하나 둘씩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강력하게 출발 안 했지만 카메라 모듈 외에도 또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호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카메라 모듈 섹터 비보호 네. 주셨고요. 그럼 그 안에서 어쨌든 잘 갈 수 있는 종목을 선점해 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일단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예전에 한번 제가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 한번 가져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요. 파워로직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파워로직스 이 종목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러면 이 섹터에서 대장주일까요? 대안주일까요? 네, 카메라 모듈 섹터에서도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니까요. 카메라 모듈 안에서는 가장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파워로직스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5% 상승하고 있고요. 9,81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재료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 이거는 스마트폰 부품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카메라 모듈 부분에서 매출 비중이 82%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장용 PC인 관련해서 전원 공급 제어 모듈을 삼성 SDI와 LG 화학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가 폐 배터리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카메라 모듈과 폐 배터리, 현대차와 같이 공동으로 600조 폐 배터리 시장에 같이 공동으로 진출한 공동 사업을 진출한 기업이 파워로직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전기차 시장이 확대될수록 폐 배터리 산업도 계속해서 같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고 또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에너지로 또 전기차나 2차 전지나 수소차 관련 섹터가 지금 강하게 이어지고 있고 또 그리고 많은 기업들에서 계속해서 산업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 배터리에 대해서 또 배터리 케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폐 배터리에 대한 어떤 수요 또한 당연히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이슈로 한 차례 좀 큰 상승이 나왔다가 시장 여파로 최근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또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도 올해부터 또 코로나 사태가 조금 또 완화됐을 때 또 이제 모바일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파워로직스가 이제 두 가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 배터리 관련해서 가장 또 대표가 될 수 있어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 종목을 좀 지켜봐야 되고 최근에 또 미리 또 시장 여파에 또 선반영됐던 부분도 분명히 있어가지고요. 네. 오늘같이 오히려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비교적 좀 안정적인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돼서 두 번째 종목으로 파워로직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보통 주가는 기대감으로 네.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폐 배터리 관련해서 저는 더 상승 탄력이 나올 것 같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올해는 작년보다 또 스마트폰 관련해서 두 자릿수나 성장성이 있다라고 네. 또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매출이 82%나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매출과 관련해서도 주가에 반영이 좀 잘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의 지금 그 주 고객처가 삼성전자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매출 비중인 파워로직스에 아직까지도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82%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이제 모든 어떤 섹터도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도 좀 실적이 좋지가 못했어요. 근데 네. 이제 올해부터는 어느 정도 지금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되고 있고 또 삼성전자도 이제 언팩 행사를 통해 또 신제품을 계속해서 이제 출시하면서 오히려 또 올해 또 우리가 폴더폰뿐만 아니라 또 이제 뭐 갤럭시 시리즈들 계속해서 좀 판매가 오히려 또 호조로 보이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또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파워로직스가 근데 최근에 좀 급등했던 이유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 부분으로 좀 상승이 나왔다기보다는 오히려 또 이제 폐 배터리 관련해서 주가가 좀 큰 상승이 나왔고 네. 현대차와 또 공동으로 같이 사업을 진출했던 어떤 그 모멘텀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 계속해서 또 실적 또한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예전에 뭐 전기 굴삭기 전기 굴삭기 관련해서 국책 과제 선정 업체이기도 하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진동 키보드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을 제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동 키보드 관련해서 같은 모멘텀도 같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파워로직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파워로직스 그러면 가격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해 볼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일단 뭐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요. 지금 4%대에 위지하고 있는데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를 8,75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9,00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8,750원은 종가상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대를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1,500원 라인대, 바로 직전 고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돌파 시에 11,5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가지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워로직스까지 오늘 두 가지 종목이 모두 자동차와 관련된 네. 종목이네요. 그러면 더 많은 얘기 나누고 싶은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문자 서비스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샵 2034로 이제 김준호로 문자를 이제 보내시면요. 링크가 하나 갈 겁니다. 이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저와 친구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시장 전략에 대한 어떤 자료도 올려드리고 있고요. 뭐 동영상도 계속해서 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샵 2034 이게 또 사칭이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칭에 좀 주의하시고 샵 2034 김준호 문자 보내시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앞으로 시장 정보 계속해서 받아볼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샵 2034로 김준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달릴까 말까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에도 다시 찾아뵐게요. 달릴까? 말까?